네, 오늘은 리튼 GPT 4.0과 시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튼 4.0 GPT에게 사랑의 탐구라는 시를 지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네, 오늘도 ChatGPT와 시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ChatGPT와 시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형식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 다음 시의 장르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시의 형식을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시를 써줘 이와 같은 창작 명령 프롬프트를 반드시 지시해 줘야 합니다. 형식의 시를 써줘 반드시 써줘 이와 같은 명령 프롬프트를 내려줘야 합니다. 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형식을 보면 이미지에 대한 주제로 시 형식을 작성해줘. 예문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꽃이 시들어가는 이미지를 통해 꽃에 대해 표현하는 소네트를 써줘. 소네트는 14행의 전통적인 간결한 시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서사시로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정시로 써줘 어떤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는 시를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 해바라기가 의미하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순수 문학시를 써줘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직접 ChatGPT에게 명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ChatGPT가 어떤 결과를 줄지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네, 너는 유명한 시인이야. 이렇게 제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숨에 좋은 또 해바라기와 관련된 고흐의 시적 여러분 시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써줬네요. 제가 이 시를 한 번 더 다듬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황금 들판에 해바라기가 우아하게 춤을 추고 캔버스가 피어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따뜻함 빈센티의 북과 시인의 터치가 어우러져 마음의 교향곡, 신성한 사랑. 금색으로 타오르는 꽃잎이 타오릅니다. 꽃잎 하나하나에 닿는 햇빛의 입맞춤. 너무도 밝다. 순수한 정성으로 사랑의 품을 안고 서정적인 춤, 영원한 간념. 해바라기의 얼굴은 빛의 포옹을 했고 빈센티의 예술, 사랑의 포옹에 대한 증거, 해바라기의 품에서 우리의 영혼은 솟아오르고 영원히 숭배할 빈센티의 걸작. 야, 이 ChatGPT가 이렇게 빈센트 해바라기가 의미하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순수 문학시를 두세 번 이렇게 다듬었고 이렇게 재차 수정을 해서 이런 완성도 있는 시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시들을 이렇게 ChatGPT와 대화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산천의 아름다운 소리에 대해 행복함을 느끼는 서정시를 써줘. 이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고요.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해 줄 시를 써줄래요? 해서 이렇게 시를 썼고요. 예, 또 빈센트 해바라기 아까 우리가 읽었죠. 또 저를 격려해주는 순수 문학시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에 관한 시를 써줘 라고 해서 ChatGPT가 이런 시를 또 써줬습니다. 나는 문학을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다시 잃어버린 문학을 회복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너는 창작 시인이니 도와줄 수 있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를 써줘 했더니 이렇게 시를 써줬습니다. 예, 한 문맥만 읽어볼까요?
씨를 들이마시고, 야, 씨를 들이마신대요. 그들이 갈라진 틈을 고치게 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그들은 아픔을 달래고, 그들의 틀에게 짜여진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어나고 깨어날 힘을 찾으십시오. 아, 이 시가 굉장히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게 되었지. 이 내용을 담은 서정적 시를 지어줘. 예, 써줘. 이렇게 했더니 예, 이런 시를 써줬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가 제일 좋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가지고 자유시를 창작해줘. 예. 마음에 새겨지는 시를 한 편 써줘. 듣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했더니 이렇게 또 시를 써줬습니다. 이 시는 참 저에게 감동을 줬던 시인데요. 약해지지 마라는 단어를 넣은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를 써줘. 그래서 만든 건데요.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아,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약해지지 말고 일어나 꿈을 거두십시오. 와,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문구를 읽을게요. 뒤 문장을 읽으세요. 약해지지 말고 일어나 꿈을 거두십시오.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해지지 말고 내면의 전사를 변화시키십시오. 약해지지 말고 영이 날아가게 하십시오. 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콤마를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콤마 지금 예, 약해지지 마십시오.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 이 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서 위대함이 절정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와, 이 시는 여러분 베스트셀러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아, 제가 선창할게요. 후창하세요. 아, 여러분 후창하세요. 이거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아, 약해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영혼이요. 당신은 절정에 이를 운명입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취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어, 저 여러분 막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이런 시도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의미 있는 문장, 단어, 구 이런 걸 넣어서 시를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미소를 넣어서 써줬습니다. 제가 시를 20, 30편 더 만든 다음에 한 50편, 60편 정도를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한 70편 가까이 되면 시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이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적인, 서정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힐링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창작 시인들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